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 시각 주요 뉴스,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북한 주민 4명이 오늘 오전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발견돼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으며 속초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거주지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 입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범죄자는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부착하거나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쟁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당장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런 신사협정이 지켜질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수사 중인 카카오에 대해서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카카오 경영진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유엔이 가자지구 주민들의 심각한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적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가 인질부터 풀어줘야 한다며 그 전에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